안녕하십니까. 양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초 핵심 요약 등이죠. 76페이지 무효화 취소입니다. 일단, 오늘 원래 이제 이 특강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못하게 되는 부분은 따로 강의를 진행해서, 동영상 듣는 분들도 지장이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거, 특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8강 이상은 찍어야 되기 때문에, 8강 이상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주말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동영상은 다음 주에 올려드린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76페이지의 핵심 정리에서 무효입니다. 자, 무효라는 말은 뭐죠?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되, 그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효와 이제 제3자죠. 일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기억할 것은 단독행위나 가족법상 행위에 대한 전환을 인정한다. 기억나시나요? 자, 비밀증서유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유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전환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또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적으로서 유효하고요.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죠. 입양, 친자 입적, 인지 다 가족법상 행위죠.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거죠. 수금주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X.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인데, 이것도 잘 정리하는데, 일단 첫 번째 불가능한 경우, 추인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다. 두 번째 게 원칙인데, 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그 효과가 악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해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죠. 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효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숙지해 두시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죠. 자, 개념은 뭔가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죠. 특히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적골성치가 됨으로써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함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관련돼서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거든요. 자, 정리해 보죠. 1.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효인 거죠.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무효 뭐가 다르냐?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게 있다. 1. 계약금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허가 절차에 관한 쌍방 간의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고요. 일방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4번. 사기다, 강박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첫째. 자,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무효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확정적 무효가 됐다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됐다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첫째,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두 번째,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어요. 쌍방 모두가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소죠. 자, 개념입니다.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인 거죠.
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취소하게 되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융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생활비로 지급했다, 병원비로 지급했다, 학원비로 냈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하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으로 평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취소할 수 있냐? 네 가지 사유죠.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뭐냐면,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됩니다.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취소권이죠. 자,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에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대리인에서 임의 대리인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임의 대리인은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선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죠. 다만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죠. 일단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추인하기 위해서는 능력자가 돼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꼭 기억할 것은 이렇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이 제한은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은 묵시적 추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추인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고 하고 총 6가지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입니다. 이걸 줄이게 되면 두 가지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두 가지로 취약을 하게 되는데, 꼭 기억할 것은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여섯 번째, 행사 기간이죠. 자,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이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년 앞에 언제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죠.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 다음 이 기간은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78페이지 오시면 드디어 이제 민법총칙의 마지막으로서 법률행위의 두 관이 나오죠. 자, 먼저 개념입니다.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것,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미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조건이든 기한이든 그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한데 반해서 기한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조건이나 기한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붙일 수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혼인, 약혼,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돼요. 따라서 이때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또는 유증이나 채무 면제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자, 정지 조건이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이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행을 해야 되죠. 따라서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게 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죠. 자, 해제 조건은 뭔가요?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해제 조건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래에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기억할 것입니다. 첫째,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고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가 되고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조건의 성취를 신의치기에 반해서 방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방해 시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되면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요. 보전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됩니다. 특히 만약에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일단 기한이란 뭐냐? 기한의 이익이란 뭐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죠.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 따라서 기한은 일단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고요. 무상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을 얘기하고,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상실이죠. 자,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액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한액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당사자의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액을 상실하게 돼요. 자, 이런 기한액 상실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는 못 기다리겠다.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는 의미에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외니까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지만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법총칙 다 정리했고 이제 물권법으로 갑니다. 특히 이 물권법 부분은 진짜로 이 초핵심 요약강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히 기억까지 유의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총칙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데 참 힘든데 물권법은 탁탁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특히 물권법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81페이지입니다. 총설입니다. 자, 물권법정주의죠. 자, 물권법정주의란 뭐예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죠.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주의를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 등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뭐가 있느냐? 꼭 암기해 두시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특히 동산의 양도담보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일 수 없어요. 뭐 온천권 아닙니다. 뭐 사도통행권 아닙니다.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아니고요. 또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런 것도 아닙니다.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인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강제가 되냐면 종류 및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도 지켜야 되고, 만약에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물권 소유권이죠. 일단 물권 소유권이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럼 채권소유권은 뭡니까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겠죠. 그러면 청구권이 물권도 청구권이냐 채권도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그 청구권은 물권도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어요. 채권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도 청구권이 되겠죠. 일단 물권도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돼서 별도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주체입니다.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물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종속권 행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상대방은 침해자는 누굴 말하냐면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되고요.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요.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일단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판결. 자,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 형성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자라도 물권이 변동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재단법인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 이거 다섯 가지로 정리하게 되고요. 요거를 확실하게 숙지하신 후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게 되면 등기해야 되는 경우 할 필요 없는 걸 분명히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8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